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오신 것 같긴 한데 그냥. 어제 방송 그 보면서 나쁜 아빠가 됐어 하시고 아 나쁜 아빠가 됐어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겪어왔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나쁜 감정은 조금만 얻어도 덜 나쁜 아버지 그래 근데 아빠 근데 이게 내가 나쁜 아빠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건 아시잖아요. 그래. 지금은 사실 아빠를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지. 근데 이제 나도 나이가 드니까. 그렇지. 맞아요. 맘상해 하지 마세요. 난 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. 선생님 입장에서는. 얼마나 이해해. 네 어머니에 대한 관련은 내가 얘기하려면 조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만 네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조금만 섞고 많이 안 섞을 거예요. 그걸 이해해가지고. 그냥 이제 뭐라 반사 작용 같이 아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약간 사실 있는데 불편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하거든요. 전 더 이상.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엄마 이야기는 그동안 살면서 사실 매일매일 쭉 들어드렸는데 뭐 아빠만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 들어드린 적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조금 불편해도 들어드려야겠다.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. 아빠도 그 니들 대충 알는지 몰라도 그런 세상은 못 살아봤어. 성장을 하면서 항상 한쪽이 비어 있었잖아. 나 아홉 살 때. 본 엄마하고 헤어졌으니까. 아이고. 그 다른 엄마가 와서 있는데, 뭐,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. 뭐, 정 들지 않고 조금 있다 보면 또 다른 엄마가 와 있고, 좀 혼란스러워서. 네. 서울 왔잖아. 엄마한테 온다고. 나는 엄마 혼자 사는 줄 알았지. 아버지가 있는 거야. 참. 이쪽이 와도 한쪽이 비고 저쪽 가도 한쪽이 비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우울증 같은 것 같아요. 그래 남의 엄마도 의붓 엄마도 한 두세 명 모셔봤고 의붓 아버지도 모셔봤고 근데 다 자식들한테 또 아빠가 없는 애비 엄마 엄마가 없는 애비 엄마를 만들 수도 있고 아, 얘들한테 그것만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. 그렇구나. 아. 우연히 이제 네 엄마를 만나가지고 친구 소개로. 그래서 어떻게 울물물 서둘러서 결혼을 했어? 서로.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결혼한다니까 야 좀 그전에 소개했지 한다니까 너무 급하다 좀 더 알아보고 해라고 근데 그냥 고집을 아예 그냥 해요 좀 나이도 되게 그냥 해버린 거지 그 둘이 맨날 싸우니까 이제 폭탄이 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너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아주 감정이 고골이 이제 해결이 안 돼. 나도 혼란스럽고. 근데 그때 같이 있을 때는 하루가 편한 게 없고,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일 거야. 모든 것들이. 아. 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요즘 보통 그 뭐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. 뭐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성격 차이는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고, 그 얘기는.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온도가 안 맞았던 것 같아.
아. 결이 안 맞는 온도. 생각하는 온도도 안 맞고 서로 환경 온도도 안 맞고 모든 온도가 이렇게 안 맞아. 네 엄마는 밖이 춥고 훅 둘러쓰고 잔단 말이야. 옷인가 다 입고. 그 나는 그냥 팬티만 입고 홀딱 벗고 자잖아. 그건 그 자는 것부터 안 맞는 거야. 그렇게.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. 모든 것들이 뭐 김치도 담근 지 오래됐어 집에서. 나는 김치 담갔으면 좋아하는 마음이. 막 김장도 합니다 하면 좀 참여도 하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귀찮아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아. 아빠가 그렇게 서운해할 수 있지. 공감해 주네.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 폭발하고 이제 막 서로 그냥 공격하는 그 마음만 있어지는 거야. 결국 결론은 이제 나중엔 내가 돌아볼 것, 내가 죽을 것 같아. 이제 막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아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. 아유 이제 단행을 해야 되겠다. 내가 나와야 되겠다. 그냥 툭 승우한테만 얘기하고 며느리한테만 얘기하고 나 간다. 그래서 이게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온도랑 결이 안 맞으니까 생활 방식이 다른 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. 해결이 안 되니까 근본적인 게 해결 안 되니까 계속 언성이 높아지고 갈등이 그렇죠. 생기고 그냥 일방적으로 답답하니까 나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. 내가 왜 집에 들어가지? 그러면 술 안 먹으면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꼭 이렇게 마셔야 그냥 그러다 보면 또 언성 높아지고 근데 그 당시도 그냥 결단을 내버려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내 새끼들한테 그런 또 나 같은 그런 아픔을 주기가 싫어가지고 아, 그 집에서 내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쭉 해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도 없고 내 입장을 설명할 시간도 없고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가족이 그리우셨구나 아버지는 그런 그런 차이들 나도 이제 결혼 생활 해보니까 만일에 조금 이제 사실 나는 엄마가 다 옳다고는 안 해요 이제는 그렇게 다 서로의 입장이 있고 근데 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만일에 이제 그 온도가 막 엄청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잖아 생활의 그냥 방식의 문제인데 서로가 조금 양보하고 대화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지 뭐 지난 얘기지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아빠 자체도 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약간 이렇게 막 그런 게 불만이었어 막 이렇게 막 나를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제는 아빠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더라고 엄마도 그렇고 자식들은 그렇죠 맞아요 바라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부간이 행복하시길 바라는 거야 예, 그것도 나도 또 이 엄마에 대한 얘기는 자꾸 머릿속에 안 남기고 싶어 미안한 건 알지 당연히 미안하지 이해해 그냥 너 엄마한테 미안하고 미안하지 뭐 그래도 40년 가까이 살았는데